주변에 견인을 보면은 상문께가 들어왔지. 상문. 그게 뭔데요?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상가집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아닌데. 지금 상문이 하나만 낀 게 아니라 막 언니 몸에 무슨 상가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상문이 꽉 끼었어.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그럼...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럼 이런 것도 되나요? 제 남편이 사실 시체 닦기 하는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시거든요. 그거랑 남편 일이랑 저랑 상관이 당연하죠. 있어요. 언니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상문 낀 건 당연한 거지. 깜짝 놀랐네. 아니라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가슴속에 화가 나 있어? 뭐 남편한테 막 남편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고, 뭐 남편은 어떻게 막 못해서 내 속에 불 막 끓게 들어와 여기서. 사실. 응. 남편이요. 예. 그 시체 닦는 일 하고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오늘 아 죽은 여자 되게 예쁘더라. 그래서 그 여자랑 잤어. 이러면서 너 잤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랑 잠자고 왔어? 이러면서 놀리는 듯이 말을 하고 올 때마다 아 너 왜 그렇게 난 죽은 여자보다 아닌 것 같다고. 언니한테? 응, 죽은 여자보다 넌 아니야. 그 여자가 훨씬 나아. 이러면서 그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내 옆에 딱 누워만 있어도 난 행복하더라. 너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약을 살살 올리더라고요.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남편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도 아니고 죽은 여자랑 잔다는 자체가 죽은 시체랑 잔다고? 네, 죽은 시체랑 옆에 누워 잔대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 여자랑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대. 근데 그리고 항상 뉴페이스를 만날 수 있어서 좋대요. 매일매일 바뀌니까 시체가. 정식에 약 먹어요. 남편 정식에 약 먹냐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맨정신에 그래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내가 주로 들으면서,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지금 이러고 있어, 어떻게. 저도 남편이 이런 변태적인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너무 싫고 그러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여자 시체의 그 혼이 딸려올까봐 귀신이 들어올까봐 이런 생각도 무섭고. 그리고 사실 남편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시체가 나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당연하지. 상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여자이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 뭐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니고 그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오늘 자고 왔다. 그 여자 또 다른 여자랑 자고 왔다. 근데 그 여자가 시차야. 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남편을 그래 너도 그렇게 시체가 좋으면 너도 죽지 그러니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 12번 더 입을 막았다가 베개로 막았다가 뗐다 한다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너무 없어.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무서워요 사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는 수갑행이에요. 수갑행이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이거 웃어야 되는지. 넌 그냥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왜 웃으세요? 진짜 이런 상황이니까 말을 하죠. 제가 미안해요. 나 웃기려고 하는 직업은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제가 진짜 기분 나쁘네. 전 사실대로 지금 속이 무너지는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웃지 그래요? 마세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나 이런 울지 말아요. 나 미안해 진짜 우니까. 정말 지금 제가 그 남자랑 지금 10년 동안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일이 겪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사실 남편이 사실 저를 한 번도 자기도 만족을 못 시켜요 사실. 언니 잠자리 할 때? 네. 아, 뭐 있잖아요. 차라리 개불만한 크기만 해도 됐으면 좋겠어. 개불? 바닷가에 개불? 그쵸. 근데 그거보다 그 작아요. 뭐라고 하지? 내가 생겨가지고 그거 뭐지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있죠. 강아지보다 더 작아. 그리고 베트남 고추보다 작은 것 같아. 생각 너무 보이지가 않아. 고추가? 그리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간지 간지거리고 있는지 뭐가 있잖아요. 너무 느낌이. 그게 잠자리 할 때 말하는 거지. 네. 잠자리 할 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금 모르겠고. 그만.
너 뭐, 너,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언니, 진짜 미안해요. 듣지 마세요, 진짜. 아니, 나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래서 무슨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 괴물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때서 이제 이해를 한 거야. 나 진짜 미안해. 근데 그게 그걸로 빼짝빼짝만 대고 빼짝빼짝만 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러고도 내가 나 그래서 내가 남편을 좀 화가 날 때는 가끔씩 야 너 그 있잖아 뭐 요번에 가지고 이 그걸로 뭐 어떻게 너 바람도 없지 이러면서 장난을 쳤더니 바람도 그걸 그리고 네가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한 거지 네. 네가 그런 걸로 무슨 바람을 피겠냐 뭐 나도 못 만족시키는 네. 주제에 네, 그쵸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난은 친 적 있어도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을 막 싫거나 그 뭐 사실 부부가 꼭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남편이 그 외적인 거는 속구멍만 안 맞을 뿐이지 겉으로는 잘 챙겨주고 다정다감한 남편인데 근데 최근부터는 계속 올 때마다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열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너무 너무 당황스럽고 잠깐만요 남편이 계속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구나 저기 생일 좀 써주세요 네 생일 저기 남편 생일하고 언니 네 생일이 아니라 언니 나이하고 남편 나이 좀 써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웃지 마세요 진짜 너무 심각하다고요 미안해 나도 오늘 저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이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남편이 올 때마다 나 오늘 뭐 이게 아가씨 시체가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더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 여자랑 옆에 잤다 손도 만지고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너 장난치니? 거짓말이지? 뭐 아유 시체 무서워서 어떻게 자? 이런 눈물을 닦고. 그럼 나랑 붙을 테니까 눈물을 닦고. 네. 그러면 울지 마세요, 저. 얘기가 안 되잖아, 진짜. 아니 아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다는 소리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뭐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야. 미안해요. 내가 시체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미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 내가 큰 실수했는데 웃어서. 웃지 마세요, 정말. 좀 미안해요. 한 번만 웃으면 이제 안 웃을게. 웃지 마세요, 정말. 웃지 말라고, 정말. 나 자꾸 빠질 것 같아. 저기요, 진짜, 저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오늘 지금 나이하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생일월이라고. 네. 내가 이제 남편 점을 봐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다면 틀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혹시 남편 그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무렵에 부모님 다 이렇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사고 쓰러다가. 그러고 얘기 듣다 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네, 아버지도, 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죠, 초등학교 때. 그니까 두 분 다. 네, 그쵸. 일찍 돌아왔다는 소리 들었죠. 네네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얘 웃었냐면, 진짜 미안한데 얘 웃었냐면, 이분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얘기냐면 부모 정을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 보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당신 신랑을 가만히 한번 보시게 내가 말한 걸 말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른들 깍듯이 존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른들이 뭐 들고 가면 당신이 굳이 당신이 들고 간다고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분이 당신 신랑이에요. 네네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 당신 신랑이야. 네네네. 근데 당신 신랑이 죽은 시체하고 잠잔다는 게 절대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오히려, 그만 울어. 오히려 당신 신랑이 당신 그 자기 부모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그런 직업을 선택하신 분이 당신 신랑이에요. 그래서 당신 신랑이 절이나 그런 데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당신 부모에 대한 한이 있고 네. 보고 싶음에 그리움에 한이 있는 분이 당신 신랑이거든. 네, 네, 네. 그래서 연가들 닦았을 때 그냥 닦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매듭 저 눈에 좀 파경으로 비치는 게 좋은 데로 가세요. 네. 만약에 뭐 젊은 여자 그러면 온 풀고 좋은 데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세요. 이렇게 일을 깍듯이 다 해놓고 깍듯이 이렇게 절한 사람이지 그 죽은 시체하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어? 진짜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라고 믿어요? 어? 내가 왜 아까 웃었냐면 아까 당신이 그랬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랬지. 네. 근데 당신이 나만 나면은 네. 당신 신랑을 그런 식으로 당신이 기회를 죽여버려요. 제가요? 다른 때는 잘하다가도 당신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 네. 그래서 당신 신랑이 당신한테 조금 비만 안 맞춰주면 네. 내가 봐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 신랑이. 네.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신랑 비율 안 맞춰주면 애기가 돼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 꼭 당신 신랑이 당신이 못 이기겠다 싶으면은 성격으로 당신이 모욕을 해버린다고. 응? 아까 같이 너 것은 개불이고 뭐 아까 말했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네. 근데 그 어느 남자가 한두 번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네. 그런 뭐 들었을 때는 네. 언니가 이렇게 신랑을 묵사발 만들어버리는데 자기 신랑이 일부러 응? 근데 저 그 나 바람 피해서 다른 여자랑 잤어. 네. 잘 사람도 못 돼요. 네. 어? 그 정도로 착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은 망자고 잡니까? 네. 어? 당신이 너무나도 구박을 너무 심하게 했어. 그런 쪽으로다가. 어? 그래서 내가 웃었던 거야. 나한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혼자 막 강분에 흥분해서 울고 불고 막 내가 웃으니까 나 눈을 쩔어보고 콜라보고 그 무섭기도 했어 나도. 네. 내 모습이 저 모습인가 보다. 내가 전 봤을 때 손님한테 한했을 때 네. 손님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보다. 그 면에서도 내가 웃었던 것도 있고 네. 어 그리고 아무리 하거라도 개불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개불이 뭐예요 개불이. 어? 네 알겠습니다. 응? 개불이라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네. 무당도 그거 다 보여요. 당신 남편 그렇게 작지 않아요. 아 그게 보여요? 보이지 안 보여요? 어? 작지 않은데 그냥 자기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당신 성격에 당신이 정말로 어? 그 신랑을 비위 맞추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안 살았어요. 어? 당신이 그만큼 도화살이 센 여자가 그 막말에서 성격이 그 성격적으로 안 맞았으면 당신 안 살았어. 아무리 신랑이 착해도 안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신랑한테 당해보니까 어때? 말로 당해보니까 어때? 아, 너무 합병 날 것 같아. 합병이 막 이만큼 하가 이만큼 올라오고 견딜 수가 없고 볼 때마다 죽이고 싶고 막 그랬어요 진짜. 이제 뒤늦게 이제 뒤늦게 사람 귀한지 알겠지? 네, 제가 그동안 제 남편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남편이니까 무시하고 그랬지. 그래도 근데 남편이니까 무시한다 생각하지 마. 내 남편은 내가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거야. 네. 어? 내 남편은 내가 지켜준다는 게 남편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 마. 남한테 그래서도 안 되지만 특히 이렇게 애롭게 산 사람 당신 엄마한테 너무 잘하게 보이는데 친엄마처럼 그렇게 자기 하게 보이는데 네. 당신 식구들 아버지한테 친아버지처럼 하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 대한민국 또 어디 있겠어? 길은 당신이 죽여놓고 죽을 만큼 죽여놓고 그러니 뭐 데려주고 말로 받은 셈이네. 그럼 이제부터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잘해야 돼.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응. 그렇게 말하면 어 재밌었어? 어 그랬어? 웃어 남기세요. 한 열 번만. 열 번만요? 어 그러면 신랑이 열 번만 남기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좀 제정신은 됐구나. 그리고 절대로 이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말 하지 마세요. 알겠어. 그런 말 자꾸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런 말을 하지. 네. 어? 신랑은 착한 사람이에요. 네.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요. 네. 절대로 내가 봤을 때는 향 그대로 꼽아놓고 절딱하고 좋은 데로 가세요. 항상 비는 사람이 당신 신랑이야. 네. 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우리 같은 직업만 가진 사람이 네.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진심을 하는 사람이구나. 당신 신랑이 진심을 하는 사람이야. 네. 어? 그러니 오늘 좀 잘 보러왔네. 네. 그쵸? 네. 이제 좀 저 남편이 아 그게 그래도 안 못 믿어 말... 지금 의심 가가지고 여기서 말... 응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요. 네. 당신 신랑이 고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고함은 응? 그걸 맞췄다면 믿어도 된다는 소리야.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응 그 맞으니까 네 네 자 의심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속이. 아, 그럼요. 이건 절대로 언니 너무 했어. 언니가 먼저 건들었어. 어? 이제 진짜 잘해야 되겠네. 제가 그렇네요, 사실. 그럼 당신 신랑이 그런 말 했을 때 그냥 진짜 어느 망자를 그래서 이야기한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생각 없이 뱉은 이야기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됐어? 네.